안녕하십니까. 기계유시 채널 소강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에 소재하고 있는 석천공파 묘역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눈앞에 석천공파 파주이신 휘여매공의 묘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좀 안내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석천공파의 그 종인이신 유민목 종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묘소를 찾아오게 됐는데, 이 묘소는 소호산인 휘기창 할아버님의 육자 중에 막내이신 여매 할아버님의 묘소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가 우리 저 석천공파 파주 여매 할아버지의 산소입니다. 여기. 네. 그럼 이곳 근처에 사시면서 할아버님 산소에는 자주 뭐 이렇게 들르시겠네요. 아. 그렇죠. 뭐 시제 때나, 예? 또 뭐 벌초할 때, 뭐 이런 때 행사 있을 때는 좀 모이죠. 예. 들리고. 예. 그럼 올라가면서 예, 이렇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측에는 망주석이 보이고 있고요. 좌측에도 망주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는 묘비가 있는데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천공파 파조 할아버님 묘소가 맞네요. 기계 유공 여매 지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묘가 아주 아름답게 단장이 돼 있는데, 종인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벌초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계유시 중에서 석천공파 종인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네. 특별히 이렇게 뭐 연초에 와가지고 이렇게 묘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인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종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훨씬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석천공파의 그 종친 회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유현목 씨라고. 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뭐 제가 직접 뵌 적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평택 후사리 휘선 할아버님 그 시향에 참여했다가 석천공파 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얼굴이 잘 맺히는 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뒤쪽으로 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여매. 유여매는 석천공파조이다. 자 석천공 여매의 부는 첨지 중추부사 휘 귀창이고 모는 능성구시 육남 이녀 중 육자이다. 처사궁 여주공의 아우로 학문에 능하여 한양 성균관 유생으로 수학하던 중 연산군의 폭정으로 선친 첨지 중주부사 휘 귀창이 거제도로 유배되었다. 이후 중종반정으로 복권되고 선친이 돌아가시고 또다시 김효사화로 형제들이 화를 입게 되어 한양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매상동에 정착하고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공의 오대손인 교리 급제공께서 선산을 봉헌하고 그 후손이 번창하여 세거한 지
수백 년을 내려오고 있다. 네, 묘비를 가까이 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